같이 아버지 찾으러 나오다 속초 경기선에서 두 번 감옥에서 살고 아버지가 찾으러 나올 때 딸들에게 설날에 입을 옷을 해주고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춘천 457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60번 평북 철산군 참면 동부리가 고향이신 신현숙 씨가 아버지 신석하 씨, 어머니 정봉희 씨, 동생 신영식 씨, 외삼촌 정계룡 씨, 계선 씨, 이모부 유병태 씨를 찾습니다. 해방 이듬해 월남 당시 서울에서 헤어졌고요. 고향은 평북입니다. 춘천 460번이었습니다. 춘천 461번 충남 논산 해창의 고향이신 이정숙 씨가 오빠 이병일 씨, 병학 씨, 규병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 일본 화대로 징용한 후 해방 후 이병일 씨에게 저고리 돌연 속에 편지를 보내는 소식이 없습니다. 오빠 병학 씨는 6.25 때 수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부모님은 이인영 씨, 한승여 씨인데 두 분 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춘천 461번이었습니다. 춘천 462번 평북 삭주군 낭산면 노대동의 고향이신 강도신 씨가 동생 강도현 씨, 도원 씨, 사촌형 강도형 씨, 인범 인국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징용으로 끌려가는 소식이 없습니다. 춘천 462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72번 강원도 평강군 남면 그림꼬리 고향이신 임정숙 씨가 동생 임장순 씨, 사촌오빠 임선준 씨를 찾습니다. 사촌오빠 임선준 씨는 오른쪽 눈을 못 본다고 하시는군요. 정숙 씨는 해방 전 김하로 시집을 왔고 6.25 전 동생을 월남을 했습니다. 선준 씨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춘천 472번이었습니다. 네, 춘천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분들은 오늘 새벽 2시 40분 경에 만나신 분인데 아드님께서 창원에서 경남 창원에서 달려오셨어요. 땀이 흠뻑 젖으셨어요. 네, 지금도. 아까 어머님하고 화면으로 만나실 때도 마치 실신하실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으셨는데 지금 얼싸안고 계속 울고 계십니다. 어머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네, 뭐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도 네. 같이 지금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대전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네.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251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향이 평남 영광군 양곡면 호영리가 고향이신 박준석 씨께서 형님 박용석 씨, 동생 박현석 씨, 조카 박동섭 씨, 동현 씨, 동옥 씨, 동실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진남포에서 헤어지고 대구에서 조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동현이 조카는 눈 하나가 나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대신 나오셨는데요. 대전 251번입니다. 대전 585번 이춘식 씨입니다. 고향이 강원도 금화군 근동면 교전리고요. 어머니 김승자 씨, 동생 이경식 씨, 연식 씨, 아드님 이일랑 씨, 오촌 조카 김희윤 씨, 음전 씨, 명윤 씨를 찾는데 오촌 조카들은 서울에 살았다고 합니다. 6.25 당시 원산에서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전 585번 이춘식 씨입니다. 대전 584번 최승기 씨, 최삼례 씨 두 분이 누님 최배옥 씨를 찾습니다. 연세가 47세가량 되셨고요. 고향이 충남 논산군 광성면입니다. 6.25 때 헤어졌는데 최배옥 누님을 이웃집 아줌마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손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성함은 최용재 씨입니다. 대전 584번입니다. 대전 583번 고향이 평남 강동군 성하우면 대승리가 고향이신 유관팔 씨께서 아버지 88세 정도 되신 유계환 씨, 어머니 79세 정도 되신 홍계환 씨, 그리고 누나 유관칠 씨, 동생 유관실 씨, 유관열 씨, 작은아버지 유계백 씨, 사촌동생 유관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본인이 치안대원이므로 국군 육사단 8년대가 후퇴하면서 그 차량편으로 단독 월남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대전 583번입니다. 대전 579번 경기도 연천군 상영면 상마산리가 고향이신 김필려 씨가 63세 되신 오빠 김창성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택에서 헤어졌고요. 오빠는 3사단 군 입대로 평택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대전 579번입니다. 대전 578번 신현정 씨가 59세 되신 신칠순 여동생을 찾습니다. 고향이 충남 보림군 대천읍 낭울리고요. 해방 전 만주에 있다가 8.15 귀국 후에 서울에 있는 오빠 신현구 씨에게 있었고 6.25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부친은 당시 과거에 급제해서 신사과라고 했고 여동생은 칠순에 낳았다고 해서 신칠순이란 이름입니다. 대전 576번입니다. 박계월 씨, 고향이 함남 북청군 풍산읍 평풍리입니다. 월남 후 해방촌에 살다가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간 후에 소식이 끊어졌는데 박채웅 남편은 양봉리를 하셨고 아들은 구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촌동생 60세 되신 박채옥 씨를 찾습니다. 대전 576번입니다. 대전 573번 고향이 개성시 마늘동이신 이기숙 씨, 이기옥 씨가 아버지 90세 되신 이태희 씨와 어머니 80세 되신 윤우남 씨, 오빠 이기창 씨, 조카 이강일 씨, 이강자 씨, 이강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는데 기숙이, 기옥이, 기천이 3남매만 월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573번입니다. 대전 564번 고향이
아, 서울에서 거주하셨는데 이수만 씨 69세 되신 이수만 씨가 따님 장광순 씨와 남편 장금석 씨를 찾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셨고 남편이 딸을 데리고 헤어졌는데 당시 남편은 제약회사에 다녔다고 하십니다. 대전 564번입니다. 대전 591번 박기원 씨입니다. 박기원 씨는 충북 제천군 봉양면 팔송리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양평읍 구둔리 그림바위 동네로 이사를 갔다가 헤어졌는데 어머니 조정숙 씨와 남동생 박기평 씨, 여동생 박기순 씨, 숙부 박명수 씨, 사촌동생 박기성 씨, 또 성명을 모르는 숙모를 찾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강원도 금화군 창동면 방성리 2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전 589번 윤승범 씨가 형 윤승구 씨와 승걸, 또 누나 곰배 씨, 매형 유기준 씨, 동생 윤승덕 씨, 차제 김동연 씨를 찾고 계십니다. 강원도 이천군 용포면 상거리 네, 계속해서 지금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디에 몇 번인가 지역과 번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광주에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광주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광주 232번 이행림 씨, 무안군 영산면에 사시는 이행림 씨가 동생 이행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무안 한평고아원에서 있다가 15살쯤에 서울에서 형 이행근 씨 집에서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232번이었습니다. 광주 259번 광주시 양림동에 사시는 임복성 씨가 매형 김복만 씨, 누나 임 씨, 생질 김혜용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서울 을지로 상가 1번지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임복성 씨는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중리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광주 259번이었습니다. 광주 230번 곽부덕 씨가 누나 곽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보성군 봉내면 동교 1구가 고향으로 6.25 해방 후에 보성 가마실에 살러 갔다고 그러는데요. 6.25 남침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230번이었습니다. 광주 404번 김성호 씨가 누나 김옥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산군 송정읍이 고향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할머님 집 송정리에 있는 할머님 집에서 살다가 양딸로 간 뒤에 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김다룡 씨입니다. 광주 404번이었습니다. 광주 406번 김흥태 씨가 동생 김흥조 씨, 부인 강순애 씨, 아들 김조용 씨, 일명 강주용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요. 6.25 남침 때 광주 지산동에서 헤어졌고 아들의 머리에는 쌍가마가 있고 광주 수창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닌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광주 406번이었습니다. 자, 광주 409번 김순애 씨가 오빠 김주선 씨, 용선 씨, 언니 김순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 장마산이 고향으로 오빠는 6.25 남침 때 군 입대 후에 소식이 없고 언니는 6.25 남침 전에 출가한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409번이었습니다. 광주 410번 남동생 김녹휘 씨, 어머니 손쌍순 씨가 누님 김수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담양군 대덕면 금산이가 고향으로 부친이 김수복 씨는 6살 때 별세를 했고 어머님은 이모와 쌍둥이였고 누나가 13살 때에 만주로 가서 만주 목단강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410번이었습니다. 광주 405번 전혜두 씨가 아들 임봉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와서 경상도를 거쳐서 전남 고흥에서 살다가 6.25 남침 때 헤어졌고요. 이마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광주 405번이었습니다. 광주 416번 어머니 주정래 씨가 아들 한영종 씨, 딸 주영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향은 영암군 덕진면이고 아들 영종은 7살 때 서울 남산공원에서 헤어졌고 딸 영희 씨는 3살 때 남산 및 고아원에 맡긴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광주 416번이었습니다. 광주 417번 목포시 죽동에 사시는 윤정순 씨가 어머니 홍하지 씨, 언니 윤정숙 씨, 또 명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 서구천면 요중리가 고향으로 서울 장충동 수용소에 있었고요. 6.25 남침 때 헤어졌고 어머니 목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정순 씨가 부산으로 온 뒤에 6.25가 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 417번이었습니다. 광주 483번 김길순 씨가 아버지 김정옥 씨, 오빠 김혜성 씨, 가병 씨, 언니 김행순 씨, 수은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모르고 해방 후에 광주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483번이었습니다. 광주 421번 이정희 씨가 남동생 이상원 씨, 언니 이정순 씨, 그리고 정숙 씨, 정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명륜동이 본적지로 6.25 남침 이후에 정숙 정자는 목포로, 언니는 출가했고 어머님과 동생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정희 씨는 왼볼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광주 421번이었습니다. 광주 424번
심영창 씨, 남편 되시는 심영창 씨, 그리고 복순 씨, 아명은 가메시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고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가족과 고모님을 찾고 있는데 고모부는 최 씨라는 성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사천군이 고향으로 일사후퇴 직후에 삼천보로 양녀로 간 후에 헤어졌고 어머님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고모가 답심리에서 붕어빵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남청자 씨를 따라서 인천에 간 후에 헤어졌습니다. 광주 424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중앙홀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셔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도망 나오고. 그걸 뭐하러 그게 누나 있는 데서 나갔어. 그 누나 있는 데서 나갔으니까 그렇지. 헤어진 지는 언제 헤어졌어요? 6.25 후에 헤어졌죠. 6.25 나고 저는 6.25 때 피란 나간이라고 헤어지고요. 동생은 누나한테 있으면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큰 누나한테 있으면서는 6.25 나갔다 와서 나갔다더만요. 예. 그래서 모르지요 뭐. 그난 둘이가 말이야. 둘이가 난 내통 있지 싶어서 아버지한테 편지 뭐 읽으면서. 네, 광주 계속해 주세요. 네, 다시 광주입니다. 광주 425번 박형설 씨가 남동생과 형, 박형두, 형걸, 형실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군 대리면 용남리가 고향으로 본인 박형설 씨는 먼저 월남을 했고 가족들은 일사후퇴 때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광주 425번이었습니다. 광주 426번 유채종 씨가 형 유호정 씨, 조카 유일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목포시 대성동 158번지가 본적으로 6.25 이후에 서울 중구 남학동에서 지방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광주 426번이었습니다. 광주 427번 이수석 씨가 형님 이봉우 씨, 일명 쌍가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조카 이이문 씨, 이문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광산군 한안면 산정리가 고향으로 만주에서 해방 후에 열차를 타고 오다가 형님이 사망을 했고 조카들은 서울 고아원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이문 씨는 9살이었다고 합니다. 광주 427번이었습니다. 광주 435번 홍기봉 씨가 아버님 홍성두 씨, 형 홍기봉 씨, 동생 춘봉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강계군 성간면 서동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으로 고향에서 헤어졌고 친구인 박창수 씨, 염호철 씨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435번이었습니다. 광주 438번 김춘섭 씨가 어머니 김상녀 씨, 형 김정섭 씨, 여동생 정화 씨, 아버님 김병국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 강동면 와룡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직전에 평안남도 순천군 밀전면 제동리에서 군에 입대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438번이었습니다. 광주 441번 목포시에 사시는 최고만 씨가 조카 비기안 씨 그리고 비태명 씨 아명은 평화 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목포시 대성동에서 6.25 남침을 전후해서 헤어졌고 비기안 씨는 부친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광주 441번이었습니다. 광주 446번 박동수 씨가 아버지 박영준 씨, 어머님 배 씨, 그리고 형님 박은수 씨, 동생 봉수 씨, 성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 조구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당시에 의용군으로 징집이 돼서 헤어졌고 소식에 의하면 동생은 월남을 했었다고 합니다. 광주 446번이었습니다. 광주 442번 손태련 씨가 동생 손태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위원군 봉산면 고보리가 고향으로 1951년 동네 수용소에서 함께 있다가 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본인은 거제도로 간 후에 서로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광주 442번이었습니다. 자, 아주머니 그대로 쓰세요. 자, 광주 471번 김정로 씨가 여동생 김정래 씨, 김귀래 씨, 김귀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영암군 도표면 성산리 용동부락이 고향으로 큰 동생은 6.25 남침 당시에 목포로 양녀로 갔었다고 그러는데요. 두 동생은 광주 방림고아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471번이었습니다. 광주 440번 강진군 성전면에 사시는 최영식 씨가 동생 최영회 씨, 매제 안덕봉 씨, 사촌 강영선 씨, 명선 씨, 최경순 씨, 당숙 강성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당현리가 본적으로 일사후퇴 당시에 인천에서 헤어졌고 동생 영회 씨는 왼쪽 볼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광주 440번이었습니다. 광주 437번 임성식 씨가 누님 임성덕 씨, 매부 이승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 선교리가 고향으로 6.25 남침 때에 평양 신항리에서 헤어졌고 당시에 미국 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대구까지 왔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는 임의걸 목사라고 합니다. 광주 437번이었습니다. 광주 430번 이정호 씨가 사촌 누나 이추자 씨, 일본 이름으로 아키코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요.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의 고향으로 6.25 남침 당시에 고향에서 헤어졌고 아버지 이봉춘 씨, 숙부는 이화춘 씨라고 합니다. 이추자 씨는 아키코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광주 430번이었습니다. 광주 379번 손만표 씨가 동생 손용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남침 이후에 대구 칠성동 새별암 고아원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요. 당신은 6살이었다고 합니다. 빵도 사주고 군인 사진이 그 형이 동생을 준 후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379번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472번입니다. 누님 공감녀 씨가 남동생 공끈용 씨를 찾고 있습니다. 승조군 선배 흥대리가 고향인데요. 6.25 나던에 순천에 있는 과수원에서 머슴살을 했는데 그 후 소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472번이었습니다. 광주 474번 김양금 씨가 어머니 이봉학 씨, 동생 김영수 씨, 양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군 구태인 경찰서 주재소 뒤에 사셨고요. 본인은 해남으로 시집을 간 후 황해도 연백군 연안면 운산 외가댁에 다니러 갔다가 해방이 돼서 소식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474번이었습니다. 광주 475번 김은식 씨가 아버님 김성삼 씨, 어머님 홍경숙 씨, 그리고 형제 응식 씨, 춘식 씨, 명식, 영식, 응옥 씨, 승식 씨, 레옥 씨, 그리고 사촌 누나 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갈산면이 고향으로 6.25 남침 당시 누님 응옥 씨와 매형 김 씨와 함께 월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주 475번이었습니다. 광주 480번 정일봉 씨가 누나 어머니 방순 대시 동생 정희봉 씨, 승월 씨, 누나 정예문네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담양군 창평면 대목리가 고향이시고요. 일제 때 큰 누나는 보평으로 출가를 했고 이봉 씨는 큰집 양자로 간 후 소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480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방송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산에 계신 여동생을 좀 찾으시겠다고 나오신 오라버님이 계세요. 부산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산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의 구갑순 씨 나오셨어요? 네,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비치는 분이 시죠? 서울의 네. 오라버님 구정모 씨가 나와 계신데요. 틀림이 없으신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말씀을 안 나누셔도 맞으신 갑순이야? 거예요? 갑순이야? 네. 내 둘째 오빠다. 큰 오빠는? 큰 오빠는 실명해서 보지도 못해요. 살아 계시군요. 살아 계시고요. 네, 살아 네. 계신데 앞을 못 보시는군요. 네. 네. 틀림없으시군요. 네,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안 나눠 보셔도 그냥 틀림없다고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요. 네,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얼굴만 보셔도 되시겠어요? 네. 얼굴만. 그러니까 혹시 저 동생 되시는 분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여쭤보세요. 나는 오빠들은 뭐 찾아서 많이 애썼거든요. 소식도 없고 해서. 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용케 텔레비에 비쳤는데 어떻게 날 봤던가 봐. 언제 헤어지셨는데요? 저는 8일로 해방되고요. 네. 저 만주 저 훈춘이라는 데서 쟤는 시집을 갔으니까 우리는 고향이 개성이니까 개성으로 나오고 네. 쟤는 시집을 따라가지고 뭐냐면 흥남에 와 있다가 6.25 사변 난 다음에 뭐냐면 일사고 때째 나왔는데 그 전에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해서 흥남으로 저 갔더랬는데 제 남편이 뭐냐 하게 되면 영화기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인민군 영화기사로 나오고 쟤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흥남으로 나왔다가 뭐냐면 부산에 와 산다는 소리는 저 시형이 3사단 이무중대에 있을 적에 지가 저 부산을 다해서 가가지고서 그때 제 시형만 이제 만나봤죠. 그 부산에 와 산다는 소리는 듣고 여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저.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네, 전부 예. 맞는 사실인가 보다. 여러분, 네, 네, 축하의 박수를 좀 예. 쳐주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갑순아. 예? 내가 내려갈게. 네, 저 동생 되시는 분. 내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네, 저 이제 내려오시든 내려가시든지 올라오시든지 두 분이 또 따로 말씀할 시간을 드릴게요. 구갑순 씨. 예.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난 후에 오라버님하고는 계속 못 만나신 예, 거군요. 예, 처음입니다. 예. 얼굴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네요. 안 나겠지. 맞기는 예. 맞겠지요. 예. 다른 가족들은요?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걔 구정모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예. 아버지는 계속 못 나오시고요. 네.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이제 뭐냐면 군생활을 했거든요. 네, 네. 축하드리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면서요. 잠시 홍민 씨 노래를 네. 들려드리겠어요.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내
그럼 또 다시 또 서울에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영웅 아나운서. 네. 2679번 차병선 방현옥 씨가 처남 방사옥 씨, 박명옥 씨, 박경옥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먼저 월남을 했다고 했습니다. 2679번이었습니다. 다음 2680번 차병선 씨, 방현옥 씨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분 같으신데요. 남자분은 이제 처남 쪽 찾으시고 여자분은 이제 친정 쪽 찾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생 차평택 씨와 사촌 차태윤 씨, 태근 씨, 재수, 계수, 이영희 씨 조카 차영로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헤어졌습니다. 차태윤 씨는 거제도 보로수용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병택 씨는 세포역의 전기공이었고 차병선 씨는 8.15 전에 한북 무산 유평역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22413번 조상봉 씨는 고향이 경기도 파주군 금천읍으로 딸 조옥분 씨와 아들 조명섭 씨를 찾습니다. 6.25 후 이웃 할머니가 친척 봉일천에 있어서 광화문에서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옥분 씨는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22413번이었습니다. 다음 22348번 김영걸 씨는 누나 김보옥 씨와 동생 인걸 씨, 시걸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중 황해도 사리원 마동에서 헤어졌고 누님은 개성까지 와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22348번이었습니다. 다음 22357번 김재훈 씨는 함남 북청군 북청읍 외서리가 고향으로 아버지 김명기 씨, 동생 김장훈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흥남부두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동생이 흥남부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22357번이었습니다. 다음 21619번 박봉각 씨는 형님 박봉진 씨, 동생 용관 씨, 선화 씨, 준실 씨를 찾습니다. 외모친 홍명순 씨가 친척 되시는 분, 6.25 당시 본인이 군 입대 후에 혼자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21619번이었습니다. 다음 22328번 김재용 씨는 누이 동생 송영옥 씨를 찾습니다. 중앙청 옆 도렴동 66번지에서 5살의 수양딸로 주워서 숙명여고 다니는 것까지 보고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에 전목이던 어머니가 송영옥 씨의 친어머니시라고요. 고향은 충북 진천군이랍니다. 22328번이었습니다. 다음 22376번 윤원열 씨는 여동생 유명춘 씨, 남동생 원근 씨, 사촌 여동생 명길 씨, 원식 씨, 시동생 임승두 씨 등 여러분을 찾습니다. 평북 농산면 구장이 고향으로서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동생 원근 씨는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영규 씨는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22376번이었습니다. 다음 22186번 김일영 씨, 김자룡 씨가 아버님 김학흥 씨, 어머님 김 씨, 동생 김실래, 구경 원영 씨, 그리고 아들 운용, 딸 곱단 씨, 아들 치룡, 주룡, 춘룡, 청룡 씨 등 여러 가족을 찾습니다. 신의주 양시 통로에서 대선 상위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22186번이었습니다. 다음 2434번 김선옥 씨는 이름을 모르시는 어머님과 여동생 한옥 씨, 남동생 관우 씨, 산식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박풍찬 씨와 모친과의 의견 충돌로 인천 부근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한옥이만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고 한옥이는 장전으로 양딸로 와서 8.15 해방 전 헤어졌습니다. 2434번이었습니다. 2833번 황홍엽 씨는 고모 황금순 씨와 은순 씨, 삼촌 산봉 씨, 당숙 보현 씨, 석봉 씨를 찾습니다. 삼촌이 서울 감옥에 있을 당시 황선봉 씨께서 사망을 하시자 어머니가 재혼을 했으므로 외갓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 고모 삼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833번이었습니다. 22392번 이진선 씨는 큰 누님 이감순 씨, 작은 누님 명순 씨, 여동생 정순 씨를 찾습니다. 남동생 진옥 씨와 진학 진식 씨도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시 용산동에서 6.25 때 헤어졌습니다. 22392번이었습니다. 21624번 송명현 씨는 고향이 강원도 회양면 내금강 일령구울로 송범현 씨, 송범순 씨, 범열 씨가 외사촌, 외사촌 삼형제를 찾고 계신 분, 8.15 후에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이사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가에 검은 사마귀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어린 나이에 양녀로 갔습니다. 21624번이었습니다. 다음 21137번 형님 조성수 씨, 누나 복순 씨가 동생 조성찬 씨를 찾습니다. 5살 때 영등포 대방동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 후 울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왼쪽 눈 옆 귀 쪽으로 큰 점이 있습니다. 21137번이었습니다.
22,440번 진성호 씨, 진성민 씨가 형님 진성방 씨와 성택 씨, 사촌형 성호 씨, 조카 경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남에서 공결해서 전화 상봉을 하신 분 계십니까? 6살 때요. 전화 상봉을 하신 남자분 계세요? 헤어진 겁니까? 그 직전에 6.24년 직전에 아, 어디서 헤어졌어요? 여기 아이고 살아 생겨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22,440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 씨, 진성민 씨가 형님 성방 씨, 성택 씨, 성호 씨, 경환 씨를 찾는 사연이었습니다. 평남 개천군 맹산이 고향이신 분 22,440번이었습니다. 다음 22,449번 이진호 씨가 동생 이진초 씨, 진옥 진규 씨를 찾습니다. 일사 호퇴시 경산에서 헤어졌고 진옥과 진규 씨는 대동강 두루섬에서 헤어졌습니다. 조카 재거리도 함께 찾는다고요. 고향은 평남 대동군 용산면입니다. 22,449번이었습니다. 다음 21,253번 형님 서영석 씨와 누나 상순 씨가 동생 서진석 씨를 찾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일사 후퇴시 고모 사촌 형제들과 용인 방앗간에서 밥을 먹은 후 헤어졌습니다. 누나는 다리를 절고 고향집 앞에는 바가지로 떠먹는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21,253번이었습니다. 21,652번 어머님 황분금 씨와 아버님 한기준 씨, 오빠 한덕수 씨가 한금순 씨를 찾습니다. 35살 되셨습니다. 6.25 때 전라도에서 인천 송도로 간다고 한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종로 인사동 도사리에서 있다가 송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21,652번이었습니다. 다음 21,693번 유오코 씨, 고향은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로 동생 유춘호 씨와 진려 근순 씨, 조카 근정 씨, 조카 대청 씨를 찾습니다. 광덕면에 살던 이질, 이효님, 성준, 오빠 유영진 씨도 함께 찾습니다. 강화도에 피난 왔다가 형수가 돌아가셨고 초상중 괴뢰군이 와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21,693번이었습니다. 다음 21,888번 최선옥 씨는 이름을 모르시는 어머니와 언니, 오빠 이렇게 세 분을 찾으시는데 어머님은 65세가량, 언니는 46세가량, 오빠는 45세가량 겨울 피난 시 강원도 횡성에서 헤어졌고 6.25 전 아버지는 면사무소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떡장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21,888번이었습니다. 다음 22,427번 최기선 씨는 고향이 평남 순천군 사인면 송령리로 아버지 최명은 씨, 어머니 이재화 씨, 여동생 선옥 씨, 동생 선적, 선준 씨 등 여러 가족을 찾습니다. 일사 후퇴시 고향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외삼촌은 같이 피난 오다가 개성 부근에서 소 때문에 헤어지셨습니다. 외삼촌 고향은 평남 순천군 후탄면 농홍리입니다. 22,427번이었습니다. 다음 22,336번 김성덕 씨는 고향이 평남 순천군 자산면으로 동생 김성호 씨와 이모부 송창빈 씨, 이모 사촌 송대섭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부산 수용소에서 이모부를 만난 후 소식이 없습니다. 동생이 군인 28사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22,336번이었습니다. 다음 22,275번 이월선 씨는 남동생 이두선 씨, 기선 씨, 여동생 난선 씨, 큰아버지 이복례 씨를 찾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당시 이장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42년 전 큰아버지 댁 청주 긴다리 감굴에서 헤어졌고 청주 긴다리 감굴을 아시는 분은 연락을 해달라는 사연도 있습니다. 22,275번이었습니다. 다음 22,798번 언니 장금옥 씨, 형부 조두환 씨가 여동생 장금절, 금석, 노세 씨, 남동생 장기룡 씨를 찾습니다. 장기룡 씨는 일명 쌍바우, 함남 북청경찰서 뒤에 살았고 장금절은 김옥출이라는 국군 상사와 결혼해서 동생들과 함께 일사 후퇴 때 월남을 했습니다. 22,798번이었습니다. 다음 22,277번 김성봉 씨는 경기도 옹진이 고향으로 어머님 이재섭 씨, 누님 김성실 씨, 동생 성순, 성숙, 성룡, 성병, 성권 씨, 처형 정순탄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군 입대로 헤어지신 분들입니다. 22,277번이었습니다. 22,317번 어머님 정용선 씨, 언니 이경숙 씨, 남동생 이용남 씨가 큰따님 이창숙 씨, 셋째 딸 이농숙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큰딸은 시집가고 셋째 딸은 이모딸 댁에 두고 서울로 남하를 했습니다. 22,317번이었습니다. 22,202번 임준빈 씨는 고향이 평북 영변으로
형님 임준모 씨와 동생 준모 씨, 동생 준택, 준실, 준맹 씨를 찾습니다. 본인은 8.15 다음 해에 월남하고 가족은 일사호텔시 사리원까지 월남해서 주문형은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2,202번이었습니다. 다음 22,230번 양수범 씨는 형님 양몽석 씨와 춘석 씨, 동생 봉석, 동석, 조카 병길, 창길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일사호퇴시에 본인이 먼저 월남해서 헤어졌습니다. 양봉석 씨는 그 당시 일본 중앙대 법과 2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2,230번이었습니다. 22,281번 최준열 씨는 고향이 평북 영변으로서 형님 최준모 씨, 친척인 영칠영찬 준걸 씨를 찾습니다. 6.18 석방시 헤어졌다고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22,281번이었습니다. 다음 22,397번 정순덕 씨, 정규호 씨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으로서 동생 정귀원 씨와 이름 모르는 어머님 그리고 숙부 정인석 씨, 언니 정귀년 씨를 찾습니다. 방골서, 비스메에 있는 대고모댁에 피난을 했다가 부친은 폭격을 당해서 돌아가셨고 일사후퇴 때 미군 추락에 실려서 피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22,397번이었습니다. 다음 22,207번 아버님 김명욱 씨와 엄마 오빠 김영태 씨가 45세 가량 된 김도순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 천안에서 살다가 9살 때 경기도 소사 아버지 집에 언니와 같이 왔다가 방앗간 앞에서 헤어졌는데 특징은 오른팔 안쪽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깨에는 동전만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도순 씨를 찾는 사연 22,207번이었습니다. 다음 22,290번 고병구 씨는 경기도 연천이 고향입니다. 구촌인 고홍일 씨와 형 고병하 씨를 찾습니다. 조카 이련 씨도 찾습니다. 충남 온양에서 헤어졌는데 형 병하 씨는 거제도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고 합니다. 22,290번이었습니다. 다음 22,326번 언니 정재순 씨, 경기도 양평군이 고향으로서 동생 정재옥 씨를 찾습니다. 6.25 전 외할머니가 서울 낙원동 파고다 공원에서 외갓댁 양평으로 간 후 6.25가 나서 헤어졌습니다. 22,326번이었습니다. 다음 22,482번 정옥순 씨는 어머님 김아지 씨, 여동생 정환갑, 기한, 기춘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 만리동에서 헤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만났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22,482번이었습니다. 22,470번 지남녀 재녀 씨는 언니 지재연 씨를 찾는데 고향이 보천군 청산면 대전이고 고향에서 철원으로 출가 후 9살 때 만나고 남영군도에서 살다가 8.15 해방 후 한국으로 와서 조치원에 산다고 편지가 한 번 왔었다고 합니다. 22,470번이었습니다. 다음 22,267번 미복 씨가 동생 미선 씨를 찾습니다. 6.25 직후 외할머니가 양녀로 보낸 뒤 소식이 끊어져 있습니다. 언니 미복 씨가 동생 김미선 씨를 찾는 22,267번 가족이었습니다. 네, 지금 중앙홀에서 또 서울 중앙홀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고모의 아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손을 꼭 잡고 계시는데 맞다, 동생이다, 맞다. 확인을 하시는데 맞다, 맞다. 네. 네, 22,267번 언니 미복 씨가 동생 김미선 씨를 찾습니다. 6.25 직후 외할머니가 양녀로 보낸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22,267번이었습니다. 다음 22,432번 박정세 씨와 정만 씨, 형님 승옥 씨, 박승건 씨가 아버님 박승찬 씨, 작은아버지 봉화 씨를 찾습니다. 의적도에서 살다가 해방 이듬해 형제만 월남을 해서 현재 헤어져 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강계 영림소에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22,432번이었습니다. 다음 22,210번 아버지 오석기 씨, 형님 문선 씨, 재선 씨가 누나 오옥선 씨, 동생 자선 동백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헤어졌고 조치원에서 동생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2,210번이었습니다. 다음 22,201번 최현덕 씨는 고향이 서울로서 동생 최승길 씨를 찾는데 나이가 42살쯤 되셨다고요. 6.25 직전 외할머니께서 아현동 고아원에 맡겼는데 후에 찾아갔더니 부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22,201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22,228번 이일복 씨, 이균여 씨, 이금순 씨는 고향이 강원도 창도면으로 어머니 김경렬 씨, 따님 이은순 씨, 처남 이규현 씨를 찾습니다. 8.15 후 고향에 두고 월남했는데
창도쌀 배급소 집이었고 처남 고향은 호양면 화양리라고요. 22,228번이었습니다. 22,452번 최정옥 씨, 최정숙 씨가 동생 최송자 씨를 찾습니다. 한 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종로에서 헤어졌습니다. 잃어버린 후 청량리 고아원에서 찾아갔다가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22,452번이었습니다. 다음 22,460번 동생 이우종 씨, 이우창 씨, 아버님 이천근 씨, 어머님 김심청 씨, 매부 임상호 씨 등 가족이 형님 이우진 씨, 형수 김정열 씨, 조카 이추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헤어지셨고 형수 고향은 강원도 금성 우에매, 사촌형 고향은 강원도 이천 붉은바위라고 합니다. 22,460번이었습니다. 22,289번 고병구 씨는 매형 임명재 씨, 누님 고병양 씨, 생질 임계순 씨를 찾는데 6.25 후 개성에서 살다가 행방불명이 되셨고 누님은 직조공장에, 매형은 대한청년단에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22,289번 소개해드렸습니다. 22,246번 어머니 임대하 씨가 따님 이정숙 씨를 찾으십니다. 4살 때 집을 나갔고 귀 위에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시흥에서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고향은 충청도 공주군 사곡면이라고 합니다. 22,246번이었습니다. 다음 22,389번 김치섭 씨의 처 되시는 김종혜 씨가 둘째 형님인 김치권 씨, 조카 명신 정신 씨를 찾습니다. 일사 호텔 때 남아에서 서울 마포 공덕국민학교에 수용됐다 헤어졌는데 조카 김명신 씨는 당시 26살로 만삭이었고 남편 김내하 씨는 남아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22,389번이었습니다. 다음 22,322번 백명호 씨는 평북 의주 읍내가 고향으로서 아버님 백영구 씨와 어머님 고찬신 씨, 동생 백명준 씨, 명숙, 명농, 명화, 명자, 명남, 외삼촌 고찬선 씨를 찾습니다. 본인은 만주 신경에서 8.15 후 서울로 왔고 외삼촌 고찬선 씨는 거제 수용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2,322번이었습니다. 22,250번 어머님 이창희 씨가 딸 이수자 씨, 예명 복숙이, 그리고 아들 김지영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시 의정부에 살다가 집에 불이 나서 덕적골 할머니 댁에 있다가 밤에 지영이를 업고 피난을 가다가 어머니가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는 다리를 다쳐서 못 가고 할머니, 아버지, 수자, 지영이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김지영 씨는 7월 19일 만난 바 있다고 합니다. 22,250번이었습니다. 22,352번 조영자 씨는 남편 되시는 장재훈 씨, 시누이 장채숙 씨, 시어머니 조상순 씨를 찾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해서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 삼촌들과 서울 남대문에서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22,352번이었습니다. 다음 22,484번 누나 이창옥 씨, 형님 이문창 씨가 이경창 씨를 찾으십니다. 6.25 당시 평양 평이중 졸업반이었고 북괴군에게 안 끌려가려고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친구 5명과 같이 월남을 해서 누님은 평양 하수리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은 이대심 씨라고요. 22,484번이었습니다. 22,480번 권강옥 씨는 아버님 권낙로 씨, 오빠 권영은 씨, 동생 순옥 씨, 영남 연옥 씨를 찾습니다. 6.25 전 이모 집에 왔다가 6.25가 나서 이모와 피난길에 한강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빠가 인천에 산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4시에 권순옥 씨가 텔레비에 서울에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22,480번이었습니다. 21,763번 이인순 씨, 이수길 씨는 어머님 김방남 씨, 언니 이인수 씨를 찾는데 어머님 별명이 방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산에서 해방 때 헤어지셨고 어머님 얼굴 양눈썹 사이에 도장 찍힌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21,763번이었습니다. 22,485번 김은화 씨는 여동생 순화 씨, 옥화 씨, 남동생 유현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연천군 미산면에서 헤어졌는데 김순화 씨는 눈 밑에 큰 흑점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열병으로 인한 흉터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성함은 김명용 씨입니다. 22,485번이었습니다. 22,448번 윤준분 씨, 영숙 씨는 딸 이정자 씨를 찾는데 용두동에서 살다가 이문동 외가 식구와 일사후퇴 시 헤어졌습니다. 서울이 고향이십니다. 22,448번이었습니다. 22,232번 아버지 엄달선 씨,
그리고 아드님 차복 씨가 형님 엄영복 씨와 길복 후복 그리고 이름 모르는 누나 한 분도 찾습니다. 일사 후퇴시 부친이 원산에서 청진까지 철도 시찰 나가면서 헤어지셨고 친척은 서울 장충동 근처에 사셨으나 소식이 끊겨 있습니다. 22,232번이었습니다. 22,473번 임성룡 씨 성명이 바우 임바우로서 경기 장단 감상면 동막리가 고향으로서 형님 임상룡 씨 사촌 누님 금준 기선 상순 임기준 씨 그리고 백부 이민식 씨를 찾습니다. 청량리에서 같이 있다가 6.25 때 헤어졌는데 형의 턱 밑에 점이 있습니다. 22,473번이었습니다. 22,309번 따님 정간난 씨 동생 정범상 익상 씨가 정일상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북괴 의용군으로 납치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22,309번이었습니다. 22,464번 남동생 김두복 씨 두세 씨가 김두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시 김두복과 월남에서 마포에서 제2국민병 관계로 헤어졌는데 부모님 김병학 씨 아버님 김병학 씨 어머님 임계봉 씨입니다. 22,464번이었습니다. 다음 22,325번 아버님 이화봉 씨 언니 이복임 씨가 함께 이영임 씨를 찾는데 일본명은 LA라고요. 남양군도 페니양에서 8.15 해방과 더불어 귀국 어머님과 동생과 보성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광주에서 비단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22,325번이었습니다. 다음 22,471번 전분녀 씨는 강원도 김화 여단이 고향으로서 아버님 전덕순 씨 동생 전인용 씨 오빠 인출창선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장암리에 살다가 배상골로 시집 갔는데 그곳에서 서울로 온 사이에 6.25가 터져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22,471번이었습니다. 다음 2672번 이원식 씨는 사촌 형님인 만석 씨 외사촌 형 송덕순 씨 기순 씨를 찾습니다. 사촌 형 이만석 씨는 6.25 때 평양에서 헤어졌고 외사촌 형 두 분은 6.25 전에 월남했고 신의주에서 큰 양복점을 경영했었다고 합니다. 2672번이었습니다. 네, 박영호 아나운서 입이 많이 마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 783-6781, 783-55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와 계시는데요. 아까 아침에 10시 45분경에 대구에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대구 방송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 대구입니다. 네, 잘 좀 보십시오. 네, 대구에 976번 김안순 씨가 모친 서옥순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순이야? 엄마야? 안순아? 안순아?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저희 대구예요. 안순아,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어디 나 찾아 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네. 엄마 어디 있나 지금? 그렇게 무정하냐? 안순아, 나 안 듣겨? 듣겨. 알자. 어디가 있나 줄 알아야 찾아가지 뭐. 이사가 뭐 없던데 뭐. 아, 수건이가 짐수건이 아니야. 오빠는 짐용건이 왜 못 찾아. 내 지금 고아로 주민등록도 내가 찾는 있는데. 잘 찾는데. 고아로 냈는데. 언제 봤나 어제 원래. 어디로 갔고. 안순아.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내가 동생이죠. 동생 우리 누 예. 우리 누님입니다. 안 울어 반갑지. 옆에 저 동생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 울지 마라. 틀렸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오빠가 되십니까? 안순아. 아, 내가 동생인데. 어? 우리 팔남매. 왜 이렇게 못 찾았니? 나 엄마 찾으려고. 서울서 못 찾아? 엄마 찾으려고 고생도 많이 했다. 내가 돈도 많이 내비리고. 야, 오늘 아차 그 성곤이 세학 씨가 저 텔레비 봤어. 성곤이 막내. 잘 살아. 팔남매도 나 지금 고아로 돼 있다. 딸이 사는지지만 저거 하나만. 나 주민등록도 지금 고아로야고. 팔남매요 뭐다. 고아로 있다 말이라. 몰라 그렇게 많이 나갔고 귀찮게 저렇게 고생시고.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하도 고생해가지고. 나 저 처티 좋게 갈라. 엄마 그냥 파괴쳐뿐는데. 네. 곧 좀 만나도록 해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으로 조금 가십니다. 따님 앞으로 모니터 텔레비전 앞으로 어머니께서 가셔서 따님 얼굴을 보시려고.
아이고. 저 어머님의 모습. 네. 네. 저 네. 이렇게 저 기쁜 일 이제 저 형제분들도 다 계시니까 어머님 같이 만나시도록 다 해 올리겠습니다. 네, 기쁘시겠습니다. 네, 저 서울에서 기다리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바로 또 서울로 연결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아나운서. 네. 네, 부탁합니다. 21475번 오빠 되시는 김동순 씨, 동생 경용 씨가 고모부 갬나무 씨와 셋째 고모 이름을 모르십니다. 사촌 오빠 김윤홍 씨. 고종 사촌 오빠 우지 마. 네. 네. 아, 물 좀 빨리 가. 이제 연락이 됩니다. 네. 네. 너 다 있어. 네. 이제 전화로 해서요. 네. 아마도 올라오게 해야겠죠.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예. 내려가지 말고 예. 바로 연락을 저 전화를 돼요. 내가 예. 연락을 해서 돈하고 올라오시도록 대구에서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좀 해주세요. 21475번 김동순 씨, 경용 씨가 고모복 백남훈 씨, 이름 모르는 셋째 고모, 사촌 오빠 김윤홍 씨, 고종 사촌 연옥 연실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남 강동군 삼등면 송어리에서 예지신 분들입니다. 21475번이었습니다. 다음 21474번 김광주 씨는 아버님 김필준 씨, 어머니 김원필 씨, 남동생 봉주 씨, 여동생 옥주 금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황해도 수안에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옥주 씨 남편은 김찬종 씨, 딸만 둘입니다. 평남 맹산군이 고향이십니다. 21474번에 이어서 21476번 김동욱 씨는 평남 진남포가 고향으로서 아드님 김현구 씨, 동생 남욱서욱, 아버님 김병목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시 현구 씨가 3살 때 고모가 업었다가 진남포 항구에서 배를 못 탔다고 합니다. 21476번이었습니다. 다음 21485번 백정숙 씨는 오빠 백학기 씨, 창기 씨를 찾는데 큰 오빠는 진남포에서 헤어졌고 작은 오빠는 평양 큰언니 백보신 씨 집에 갔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집은 역전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21485번이었습니다. 다음 21418번 김영부 씨는 어머니 김찬여 씨, 동생 영모, 영애, 영곤, 영자 씨를 찾는데 일사 후퇴 시 대동강을 건너지 못해서 헤어졌다고 하는 분입니다. 21418번이었습니다. 21216번 김금순 씨는 동생 김학송 씨, 아버님 김봉훈 씨를 찾으십니다. 만주에서 할아버지, 큰 누나 학송 씨와 함께 오다가 학송이를 할머니께 맡기고 온 후 소식이 없습니다. 21216번이었습니다. 다음 21223번 김옥희 씨는 어머니와 이모를 찾으시는데 이종 사촌 오빠 이름은 최인한 씨입니다. 일사 후퇴 후 어머니가 수원 쑥고개에서 어느 사과 장사에게 맡긴 뒤 헤어졌는데 어머님이 선반에서 칼을 떨어뜨려서 머리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김옥희 씨가 어머님과 이모를 찾는 사연 22023번이었습니다. 다음 22155번 여동생 위금주 씨가 큰오빠 위길석 씨, 작은오빠 기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작은오빠는 인천에서 군입대 후 큰오빠는 경남 원리에서 군입대 후 헤어졌습니다. 22155번이었습니다. 다음 22157번 서종옥 씨는 아버님 서윤재 씨, 어머님 박성래 씨, 서덕준, 남준, 영준, 정숙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헤어졌고 월남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친구와 거제도 수용소에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22157번이었습니다. 다음 22181번 아버님 박상주 씨, 어머님 조덕주 씨, 오빠 영택, 동생 항옥, 경옥 씨가 함께 딸 박여옥 씨를 찾는데 당시 10살 때 청국민학교 2학년 재학 중 집을 나간 후 미아리로 이사를 해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22181번이었습니다. 22102번 어머님 지연순 씨, 아버님 박청숙 씨, 동생 정옥 씨가 함께 박창준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안양 과천에서 행방불명됐는데 아버님은 안양에서 기영찰직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22102번이었습니다. 다음 21285번 여동생 되시는 윤승국 씨가 조카 윤경생 씨와 오빠 연영 씨를 찾습니다. 휴전 후 용산 신흥동 일가 일본지 집에서 가출, 10년 후 다시 찾아왔으나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백양면이 고향입니다. 21285번이었습니다. 다음 21563번 송옥례 씨는 아버님 이름을 모릅니다. 남동생 귀하 씨, 여동생 옥분 씨, 이모 정희분 씨를 찾는데 남동생은 어머니 사망 후 다시 뚝섬 벽돌공장 사장님 댁으로 양자 가시고 여동생은 명동 성당으로 보냈다는 소식만 들었다는 분 2563번이었습니다. 다음 2561번 김연희 씨는
김연춘 씨, 연순 씨, 연님, 춘홍 이렇게 여러 가족을 찾습니다. 8.15 해방 때 9살 때 친척집 위탁 후 순천과 광주 사이에서 헤어졌고 어머님은 나주댁이라고 했고 아버님은 김시춘 씨로서 도청 서기였다고 합니다. 2561번이었습니다. 다음 22257번 아드님 되시는 김영진 씨가 어머님과 누나 모두 성함을 모릅니다. 배를 타고 월남하다가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있고 반공호 안에 있을 때 중공군이 쇠꼬챙이로 땅을 후비는 쑤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있다가 서울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수도가에서 목욕을 시키며 장난감을 사갈 테니까 가서 잘 있으라고 하면서 오르셨다고 합니다. 22257번이었습니다. 다음 22162번 정송녀 씨가 정옥녀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 이남으로 왔다고 언니는 그 후에 나왔다는데 여지껏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금화군 창도면이 고향이신 정송녀 씨 22162번이었습니다. 다음 22232번 형님 주호술 씨가 청술 씨, 학술 씨, 김명순 씨를 찾습니다. 월남은 51년도에 840부대에 입대 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본적은 함남풍산군 안산면입니다. 22232번이었습니다. 22146번 형님 신상이시는 동생 신상선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시 일본 규슈 도진마지에서 헤어졌고 히라야마 소요 왼쪽 이마에 사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22146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22136번 정우삼 씨는 아버님 정소혜 씨, 어머님 이헌 씨, 넷째 백부인 기회 씨, 사촌 정우군 씨, 확실 오순 우감 씨를 찾습니다. 6.25 직후 대동강가에서 헤어지셨고 사촌 누님 확실 씨는 6.25 전에 평양에서 사르셨습니다. 22136번이었습니다. 다음 22001번 김선녀 씨는 아버님 김사필 씨, 오빠 선복 씨, 선경 씨, 사촌 오빠 정봉 씨를 찾습니다. 본인은 당시 원산 전신 전화국에 다녔고 오빠들은 금강 철공소에 다녔습니다. 사촌 동생은 문평에서 개말로 온 후 한약방을 했다고 합니다. 22001번이었습니다. 다음 22292번 따님 김배춘 씨와 아드님 김당배 씨가 어머니를 찾는데 성함을 모르십니다. 6.25 당시 평택에서 헤어지셨고 어떤 아줌마가 본인과 동생을 산에 천막 친 곳으로 데려가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호밀밭 고개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네, 찾는 사연. 지금도 서울 중앙홀에서 남자 두 분이 서로가 만나셔가지고 멀지 않고 계시네. 이탔어 이제 서로가. 나 여기 난 여기 서울로 시작해가지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요. 또 누구죠? 이제 강창기가 나왔는지 나갔댔는데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시방 여기 간게고 저 뭐야 그 유업소 같은 게 왔잖아. 보니까 강창기인데 내 이름이 있더라고. 형님 이름 있고 그래서 여기 쳐다보니까 형 이름 형 30년이 지났는데 늙었지만 난 몰라보겠어. 난 형 현두한데 6번에서 내가 신청해 놨다고 요새. 그래서 형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나 신림동 여기? 어 그래서 동생 이름이 누구지? 찬모. 찬모. 아버지는 강종무기. 예? 그 삼촌 아니야? 어? 만났어. 그런데 내가 그저 부관부의 고관실에 있을 때가 내가 부관감실에 있을 때가 강창기 군부는 모르지만은 입대한 날이 딱 같잖아 군에를. 그랬는데 보니까 의병 제대를 했는데 말이야. 난 이보고 도청해도 상당히 여러 번 갔어. 한 달 반 전에도 또가 찾아봤다고. 네, 박영호 씨. 22274번 형님 신기선 씨와 동생 기종 씨가 동생 신기명 씨를 찾습니다. 145대시 경기도 양평군 경찰서 앞에서 헤어지셨고 아버님은 신병길 씨, 어머님은 김효녀 씨입니다. 22274번이었습니다. 2933번 김숙자 씨는 어머니와 언니 김순자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27년 전에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시고 의붓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본인은 군인 가족집으로 가서 소식이 끊겨 있습니다. 언니는 친척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33번이었습니다. 21240번 배종기 씨는 배원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오빠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대구 역전에서 헤어지셨다고요? 할머니 댁에 있다가 어머니와 같이 대구로 갔습니다. 본인이 과일 장사 아줌마를 따라서 부산으로 가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당시 9살이었다고 합니다. 21,240번이었습니다. 다음 21,962번 오봉천 씨가 아버님 오원실 씨, 어머니 차명진 씨, 누나 현옥, 채옥, 형 봉국 씨, 봉진 씨, 조카 정남 씨, 정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고향에서 떠나와 매부집에서 헤어졌고 본인은 형님 오봉국 씨와 같이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21,962번이었습니다. 22,198번 동생 되시는 이호은 씨, 호국 씨, 호근 씨, 아드님 이인상 씨가 오빠 이호식 씨, 호건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호식 씨는 대동강에서 헤어졌고 호건 씨는 같이 월남 후 서울 제2국민병 입대 후 헤어졌습니다. 호식 씨는 손가락 한 개가 잘렸다고 합니다. 22,198번이었습니다. 22,211번 이용녀 씨는 형부 되시는 임창보 씨, 언니 이순녀 씨, 조카 종환 씨, 종원 씨를 찾습니다. 백석지귀에서 일사후퇴 시 월남했으나 언니네 식구는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초런 북면 보배기가 고향이셨다고 합니다. 22,211번이었습니다. 22,185번 조현석 씨는 동생 조현원 씨와 여동생 조영자 씨를 찾습니다. 서울 공개월에서 지금 전화로 맞아맞아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기선이도 있어요? 기선이도 있느냐고요? 난선이도 있고? 아유,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아유, 네. 아, 격렬하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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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왜,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네, 저 조금 전에 서울에서 있었고 지금 또 서울 공결에서 전화로 지금 이렇게 만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영웅 씨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 광주하고 대구 방송국에 서로 저 만나길 기다리신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광주 대구 방송국 나와 주십시오.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네, 광주도요. 네, 광주 지금 방송. 광주에 윤정순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 네, 같이 나누시죠 말씀을. 네, 네, 대구에 여보세요. 윤정순 씨가 나와 계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윤정순 씨인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나이 얼마인가요? 52살요. 52살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 나이, 저 이름은? 홍하지요. 예. 그래 맞아요. 아버지 이름 알아요? 예. 누구요? 윤덕선. 아, 맞아 언니! 자 여러분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윤정순 씨 진정하시고요. 다른 식구들의 안부를 좀 여쭤봐 주세요. 엄마, 명옥이나 안 되면은 명옥이나. 어머님 생사를 좀 여쭤봐 주세요. 아니야. 그래. 명옥이는 어디가 있느냐. 명옥이는 지금 부산서 살고 있어. 부산서. 부산서나. 그래. 엄마나. 엄마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 엄마 내 한번 보고 돌아가시자. 내 한번 보고 돌아가시자 엄마. 윤정수 씨 좀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는가? 헤어질 때 상황을 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 6.25 사변 전에 친구 집에 가느라고 갔다가요. 그래 사변에 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피란 나오고 저는 지대로 돌아다니는가 보라요. 네, 그보다도 우선 저 동생을 언니가 좀 달래주세요. 굉장히 지금 격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울지 마. 울지 마고. 애 삼촌 이름은 알지? 애 삼촌이면 홍신데 이름 잊어버리면 몰라. 그래 맞아. 저니 언니 한성경 하는 거 알아 알지? 응? 한성경 알지? 한성경? 어 한성경. 어 그래 그래 알지? 어, 그래, 알지. 그럼 들리면 그래 그래 언니. 맞아. 그래. 애로워 어디 살았노? 언니야. 그래 애로워서 어떻게 살았든. 와, 빨리 와. 그래. 그 대구로 대구 방송 나요? 언니야. 네네. 네. 울지 마.
부르고 싶었던 언니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 자매들이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